지식의 저주라는 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지식, 하나님 떠난 부귀 영화, 하나님 떠난 모든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저주입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네. 물고기가 물 속에 생명이 있을 때는 그게 삶의 터전이고 얼마나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 물고기가 생명이 끊어져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생명이 없을 때는 그 물이 자기 살을 허물어뜨리는 여러분 역할하는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풍성한 문화생활, 전부 저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자기 새끼 새끼 하다가 대전에도 두 사람 죽었어요. 두 사람.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알아야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동대표님들과 실행위원장들과 총괄팀장들 여기 오였는데 여러분들이 버벅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때려야 돼. 지금 전쟁통이니까. 아이고 그냥 밥을 먹고 서서히 그냥 눈치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마음을 여러분들과 내가 다 공유를 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적을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아니 나는 부방대 맞냐. 부방대 뭐. 무슨 떨어지고 부방대야. 썩어 빠진 곳이 부방대만 있는 줄 아세요? 곳곳에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걸 퉁칠 수 있는 적이 바로 주사파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부방대 소속이야. 나는 무슨 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나는 동성애를 위해서 나는 투쟁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동성애 막으려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 예?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목사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해결이 안 되잖아. 국회에다가 장로님들 들여보내고 국회에다가 집사 안수집사 와가지고 큰 교회 대형교회 와가지고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서는 국회에 가서는 반드시 그 법을 막아가지고 폐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가서는 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됐다고 두 번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고 하면은 당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강의를 들어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을 줘도 하나님이 보세요. 20대, 30대는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60대부터는 뭐냐?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계획을 세우고 꿈꾸어 왔던 것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부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부 아시죠? 네, 이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희극인데 살아보니까 비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삶의 현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꿈을 먹고 사니까 뭐 되는 것 같이 막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나이 들면 보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다 보수니까 뭐하더라도 젊은 사람 없잖아. 예?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노하우가 지금부터는 이걸 능청능청하게 내 새끼들 그냥 뭐 철대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방치해 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커가지고 주사파에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수들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보수들이 자식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말이야. 그 눈이 안 보인다 무슨 뭐 재산 물려줄 생각만 하고 그냥 뭐 집안채 물려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주저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있을 수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누굴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봐야 돼요. 내가 오늘 며칠 전에 어떤 형신도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 세상 말로 약은 사람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그 교회에다가 그냥 아 대한민국 신문 갖다 주면은 정치한다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요. 자기는 부엌에다 넣고 바꾸다고 그랬겠다고. 그런데 젊은 친구 하나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20년 전에 함께 했던 성령하고 지금 성령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그럼 20년 전에는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 미성숙한 목사들, 크리스찬들 천지라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잘 기억해야 돼. 장영동 목사님에게부터 지금 목회는 납니까? 부흥에만 다니면 갑니까? 그런 얘기 하는 지금 시점에서 자기에게 왜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 갑자기 들었잖아요. 생명 거기 있다잖아요. 근데 장영동 목사님이 그 전에는요, 방송에 나오고 뭐 동치미인가 뭐 그냥 무슨 뭐 총각김치인가 뭐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사람들이 야 저 말 잘하고 참 그렇다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때는 장경동 목사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정광훈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 장경동 목사가 끔씹듯이 지금 씹히고 탈탈탈탈 틀려가고 있어요. 자기가 뭐 MDM이 뭐 하기가 어떠고 저떠고 하고 왜 옛날에 남수라나 지금 왜 그런 이야기였어. 이게 다 이런 좌파들에서부터 죽이려고 하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안스 목사님이 돈밖에 모른다는 그런 소리 하는 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좌파들의 적군에서부터 나오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렇게 눈치도 못하면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그럼 환장하겠네. 아니 그런 눈치도 그런 지각도 없으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리드하는 리더 잘하고 그런 교회 다니지 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한치의 여러분 앞도 못 내려보는 그런 선지자 아닌 그런 지각도 영리에 지각이 안 열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에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진리를 끌고 성도들의 신앙 다 그냥 몰락시키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어디 장례식에 가서 그냥 장례일에 끝내가 정말 죽어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내 너를 위하여 뭐요? 목머리어 피 흘려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속했구만.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찬송하는 거니 그때기를 불러요? 찬송하는 지금 뭘 그냥 무슨 예, 흘러간 노래예요? 그 가사 내용 한 단어를 잘 보시라고. 내 눈을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생명 다 좋은데 너는 지금 뭐 하다가 왔느냐?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 하다 왔냐? 내가 너를 그거 하다가 오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빌릴 줄 아냐? 혼나요 혼나. 그렇게 가르친 자가 누구요? 이 깨어나지 못한 목사들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그냥 복음을 그냥 변경시켜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정광훈 목사를 그 사람들이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알잖아요. 그죠? 나는 그분과 같이 여러분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애국을 같이 다니다가요 참 옆에서 그냥 다 봤잖아요. 예? 근데 자기 교회를 우리가 보편적인 목사가 꿈꾸던 예배당 예쁘게 지어놓고 주차장 넓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경치 좋은데 땅 사가지고 그냥 수련을 하나 지어놓고 그래 그냥 저 외국에다가 뭐요? 그냥 경치 좋은데다가 그냥 뭐요? 성교관 하나씩 다 지어놓고 성교사들 훈련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가끔 가다가 돌아가면 겨울에는 시원한 데 가서 놀고 여름에는 그냥 뭐요? 아, 겨울에 시원한 데 가서 놀고 따뜻한 데 가서 놀고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서 놀고 명품은 뭐요?
선교지 방문한다고. 누가 속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문재인을 다 보내가지고 그냥 다 드러내서 다 보고. 아멘. 코로나를 통해가지고 실력을 다 드러낸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교인들 지금 실력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소망이라는 말을 나는 20년 전에 우리 저 남미수 목사님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소망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소망이요. 무슨 소망이요? 개척교회 못 벗어서 말했는데 무슨 소망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소망이요. 아, 네.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면 동전의 이동호 그 원장이 와서 하는 이거는 세상적인 전략인데 봤을 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서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2019년도부터 내가 이거 늘 하는 소리라는 거죠. 2019년도부터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화살은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그 미친 소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또 그게 비관적으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수준 낮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미친 소리라고.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얘기를 아이고 했더니 프랜카드에다가 그 서명받는 그 뭐예요 파라솔에다가 처음에 그걸 걸었다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다.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왜 대한민국이 망했어? 왜 대한민국이 망했어? 멀쩡한 대한민국인데 왜 망했다고 항의가 빗발쳐서 그 구호를 내렸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네. 네, 프랜카드를 바꿨다고.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얘기냐? 망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대한민국이 멀쩡한데 뭘 망했냐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과 내가 국민들은 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산다고 바쁘니까.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에 모든 여러분 구석구석의 정보를 하루에 그 귀합을 해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다 정보보고를 받습니다. 받아보니까 윤 대통령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 목사님 들어가자고 자료 온다오나? 이거 누가 만지지? 자료실에서 해주냐? 아, 뛰어봐야.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는데 에?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다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 한번 들어봐요. 정부를 담당하니까 소리가 안 난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하고 국제적인 책임자로 정상에 올라가서 정보 보고를 다 받고 샅샅이 알아보니까 이야 아찔하나. 저 말 속에는 이 자기 말 속에 대통령이 내뱉으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저기 들었단 말이야. 그 대한민국이 저렇게 그냥 망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갖고 했지만 그걸 미리 누가 봤어요? 그 정광훈 목사 입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안 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명성 높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 빵서 목사님 우선 뭐 돈밖에 돈 벌려도 쟤들이 프레임을 그렇게 세우죠. 그래가지고 온 지구촌에 그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딸내미 한다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말이죠. 자식이 그런 소리 했을 때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꾸준히 예, 그렇게 투박하고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한 그 길이라도 혼자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대한민국에 지금 내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잘나고 수십만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비서들이 주리하게 일어서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예?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외국에서 박사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보셨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수하고 그냥 흠이 많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인 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대한민국의 소식을 일러주신 그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는 5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시킨 데 나와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해서 정권을 바꿨단 말이야. 바꿔가지고 선수가 바꿔서 올라가 봤더니 이야 정말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잖아. 지금 확인시켜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천공사님 확실히 뭐라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확실히 맞는 것 같죠. 확실해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다른 말 들으면 안 돼. 무슨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고 막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별 인간들이 다 거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잖아. 근데 나는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주축을 이루어야 될 주력 부대들이 이 말일까? 이 말일까? 오늘은 이 말 듣고 내일은 이 말 듣고 아, 이런 병력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확인시키기 위해서 확인 사상으로 모여요. 여러분들 확실해요? 자유투쟁당 가입했어요? 안하사냐 우리 저 직원들이 다 데리고 왔어. 출석 체크하면은 자통당 가입했는데 아닌지 다 볼 수가 있어. 확실해요? 그럼 내가 확인 안 할 테니까요. 확실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럼 우리가 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손에 올라 주님이 손바닥에 올라가면은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버지여 오늘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리베라 어디요? 갈릴리 해변에 디베라 바닷가에 모인 무리처럼 이 5천명이 지금 돌아가다가 굶어서 다 죽게 된 예수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의해가지고 뭐요? 5천명이 먹고도 남은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려 남을 줄은 믿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범벅거리지 말고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에 한몸같이 움직여주시고 적구를 확실히 알고 그냥 자기 주장하지 말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냥 뭐 플랜카드를 막 그렇게 자주 바꿉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애국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하나님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이 민족 구원해 달라고 민족 복음화 이루게 달라고 그래서 북한 선교 같은 그런 단체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천국 가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기도한 기도가 언젠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그때가 지금이 아니지. 왜냐고 하면 정광훈 목사님의 나이가 이번 지나고 나면은 다시 국회의원 선거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이 없어요. 기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간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나는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더니, 지금 돌아가는 게 헤비한 세상에 돌아가자. 문재인이가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요. 그러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저기, 장애 아까 지난번에 했잖아. 허구대 멀쩡한 조국이가 만약에 후보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간들간들간들 한 사이에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를 조국이를 깔 때 막 갔잖아. 이 조국 새끼 막 그래가지고 막 조국이를 깔 때 우리가 다시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이 오는 길목길목마다 그런 끈수를 하나님이 터뜨려서 우리가 까발려서 쥐들이 그냥 와서 그냥 뭐하다가 걸어가다가 뭐예요? 스텝을 꼬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냥 누구요? 추미애가 그냥 뭐 드로킹을 그냥 막 고발을 그다음에 그냥 조국이는 멀쩡하겠지 왜 나와가지고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완전히 법을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교수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조사하다가 그냥 다 튀어나오고 하나님 다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 정황을 다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 기회가 아니겠냐. 나는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전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럼 전 목사님이 이 기회 말고 또 다른 기회가 4년 후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체력이 될까?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생길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여러분들과 나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나 인물적으로 봤을 때에 이때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후에 국민들이 그분을 위해서 울분의 낙지기를 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소리했던 지금 영웅이 된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80만원 내는 사람이 지금 모였단 말이야.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찌르려고 하니까 빽 소리를 내면서 나는 국힘이요. 나는 그냥 나는 부방대요. 나는 또 뭐요? 한미동맹을 위해서 서명을 해줬지. 나는 자유통일당에서 서명 안 해줘. 별인간들이 막 튀어나오잖아. 결국 한미동맹, 다시 말하면 미군 철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당은 누구요? 확실해요? 그걸 결과가 나왔잖아. 이것저것 정보를 다 교합해보면, 아. 근데 그 사람은 그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신방을 부시려니, 어디에 380만 외부를 확장해서 서명받는 거, 이걸 계속 밑에 시키고,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내부에 우리 보수 사람들 확인을 하란 말이야. 확인하고 같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관계. 여러분, 국힘당에 있다가 그냥 더불어서 와서 막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막 뒤를 봐주고 뒤도 찔러주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그때 가서 국힘당의 당원이 회딱 뒤집어져가지고 더불을 찍는다고. 이 표본은요,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들과의 관계를 강화를 시키면서 우리 쪽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제목을 통해서든지 서명을 해준 사람들은 우파란 말이에요. 그죠? 우파에게 모아놓은 이 사람들을 지금 자유통일당하고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머지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배고프면 강의도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빨리 줄이고 오늘 이제 이렇게 카톡을 카톡 같은 데는 20명 그룹을 만들 그 이상 만들어서 문자 보내면 폭파가 돼요. 카톡 정지가 돼. 그러니까 20명씩 그룹을 만들라. 구역 조직하는 교구소에 가야 되는 이 셈치고 여러분들 여기 혹시 불신자들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 있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오늘 내가 일당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한 사람도 없죠. 과연 애국자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20명 카톡에서 20명 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하실 분을 하는 사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20명씩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10개 정도를 관리를 하시란 말이야. 나 관리하다가 위에서부터 전 목사님이 야 좌측으로 가! 좌측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돼야 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휘관의 전 목사님이 여기에서 야 직진! 했는데 아니 난 직진하는 거 싫어요. 나 우측으로 가겠어요. 그런 병, 그런 부대는 전쟁통에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교회 가는 거 오늘 왔으니까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다 하실 수 있죠? 텔레그램 혹시 아닌 분 있어요? 텔레그램 방송 들어보세요. 텔레그램을 그 방을 만드실 수 있는 기술을 아시는 분 한 둘,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한 열 명 미만이 그죠? 그 나머지 분들은 지금 오늘 여기서 실습을 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확실히 배워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그룹을 오다, 다시 말하면 그 방장을 딱 끼고 그 방장하고 1대1로 10명, 그 다음에 12명 제자를 딱 만들면은 12명만 데리고 계속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 전화도 한통 하고, 그 다음에는 차도 가끔 마시고, 야, 우리 산책 좀 하자고 산책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끈끈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 목사님이 모든 메시지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카드 누수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자원, 인력, 좋은 자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걔들이 막 톡톡 튀는 그런 막 영상도 만들면 그거를 공급해가지고 계속 우리 식구들 380만의 우리 식구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가지고 전달 계속 인지를 시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바로 세워야 될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알겠어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들 아니 대통령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보세요. 아 나라가 내가 직접 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지역을 다 살펴봤더니 이 나라가 만약에 저런 정부가 돼 문재인 후보라는 문재인 다음에 누구죠? 이재명이 저는 도둑놈 같은 놈이 됐다 하냐면 나라 아작났습니다. 진짜 큰일. 근데 국민들이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국민들이 정부가 오범한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열불이 안 나요? 열불 나요. 이거 보통이냐,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근데 국민들은 전혀 그냥, 그게 무슨 선택사항이고, 뭐 그냥, 그거 안 되면 차순으로, 그 사람 해가지고, 뭐, 나라가 멀쩡한데 망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가다듬고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삶을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아멘. 옆에서 쳐다보면서